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서브바디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폰카도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1인치 센서의 똑딱이를 사는 건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이왕 사는 거 사진 찍기에도 적당하고 영상 찍기에도 적당한 카메라를 고민하다가 후지의 XT200을 구입하였습니다. 원래는 XA7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진 찍을 때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XT200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카메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직접 한동안 써보고 느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메라 입문자, 브이로거, 서브바디를 들으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카메라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로는 XT200의 외형 소개와 스펙 소개, 필름 시뮬레이션 비교, 사진 촬영, 영상 촬영, XT200의 장점, XT200의 단점, 그리고 XT200을 사용하면서 제가 구입한 이유와 사용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XT200의 외형으로는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지인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들은 말이 있습니다. 카메라 예쁘다. 필름 카메라야? 말 그대로 예쁩니다. 저는 실버 모델을 구입하였는데요. 직접 매장에서 세 가지 컬러로 다 보았는데 확실히 실버가 제 눈엔 예뻐 보이더라고요. 필름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XT200은 1.54 번들킷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렌즈 포함 70만원 중반이라는 나름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전원 버튼과 녹화 버튼, 모드 다이얼, 그리고 총 3개의 조작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다이얼로 조리개 조절이 가능하고 우측에 있는 다이얼로 셔터 스피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좌측에 있는 다이얼로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하슈 단자가 있어서 조명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옆에 레버를 당기시면 플래시가 나옵니다. 뒤쪽을 보시면 아주 널찍한 LCD 창이 보이는데요. 사진은 16:9 비율로 찍는 게 아니라면 양옆이 약간 잘려서 보이겠지만 영상은 재생해서 볼 때 아주 널찍한 게 시원시원하더라고요. LCD 창 옆으로는 조그 다이얼과 메뉴 버튼,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상단 왼쪽으로는 촬영 모드, 단일 촬영을 할 것인지, 연사를 할 것인지, 브라켓팅 촬영 설정 등등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측에 펑션 버튼 두 개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 AF 모드 변경이라든지 ISO 감도 설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설정을 부여할 수 있는 펑션 버튼이 두 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좌측 옆을 보시면 3.5 마이크 단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 옆면을 보시면 충전을 위한 USB-C 포트와 HDMI 마이크로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같이 동봉해주는 이 젠더를 이용하면 카메라로 들어오는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그립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립감은 제가 남자 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뒤쪽에 엄지를 받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 370g이며 아주 가볍습니다. 전체 외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카메라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센서는 CMOS APS-C 크롭 센서이며 화소는 2420만 화소입니다. 초당 8연사까지 가능하며 영상 스펙으로는 논크롭 4K 30프레임, 24프레임, Full HD 60, 30, 24, HD 60, 30, 24로 상당히 준수한 영상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뉴로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Full HD로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슬로우 모션을 걸어주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4K 촬영 시간은 15분 제한이 있고 FHD는 30분 촬영 제한이 있습니다. LCD 화면 화소도 276만 화소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할 때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O 범위는 200에서 12800이고 SD카드 원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는 1260암페어의 작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의 전체적인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번외로 같이 주는 번들 렌즈도 한번 볼까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렌즈가 MF 초점링 뒤에 줌링 이런 구성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식 렌즈였고 심지어 앞에는 전자식 줌인 줌아웃,
뒤쪽 링은 파워줌이더라고요. 왜 굳이 줌 기능을 두 개나 넣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MF로 바꾸기 위해서도 카메라 내에서 MF로 변경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뭐 번들렌즈니까 그러려니 해야겠죠? 아 그리고 마운트는 웬만하면 좀 스틸로 해주지 플라스틱인 것도 좀 아쉽네요. 전반적인 화질이나 AF 속도는 딱 그냥 번들렌즈에 맞는 적당하게 빠른 속도와 성능이었습니다. 그래도 입문자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지 하면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후지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인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후지의 중고급기에 들어가 있는 이터나 클래식 네거티브 이 두 가지가 빠지긴 했지만 다른 필름 시뮬레이션도 상당히 예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우파일로 찍으시면 라이트룸에서 다른 필름 시뮬레이션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식룸으로 찍은 사진도 벨비아와 같은 다른 필터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아트필터도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았는데요. 다른 카메라에도 흔히 있는 뭐 토이 카메라 이런 것도 재미있지만 저는 이 포인트 컬러 촬영이 재밌더라고요. 가끔 보정할 때 저도 원 컬러만 살리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어 보거나 하는데 카메라 자체에서 이렇게 원 컬러만 뽑아서 찍는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XT200과 번들렌즈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고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고 패딩 주머니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진 화질은 적당했고 AF도 잘 잡히고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필름 시뮬레이션을 바꿔가면서 찍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번들렌즈는 가변 조리개라 얕은 심도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일상 스냅을 찍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얕은 심도를 원한다면 밝은 조리개 값에 단렌즈를 하나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줌을 최대로 당기고 피사체를 가까이 하면 아웃포커싱도 제법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T200의 영상, 특히 4K는 6K 영상을 오버샘플링해서 4K로 만들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영상을 XT200의 4K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브이로그에 사용되기 좋은 카메라인 만큼 간단하게 저의 별거 없는 짧은 일상과 테스트로 찍은 여러 영상들 한번 보고 오시죠.
저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이렇게 커피도 사오고 잠을 좀 깨고 이제 화상 강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유튜브 때문에 산 거긴 한데 그래도 화상 강의 할 때 나름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겸사겸사죠. 오늘은 오전 오후 수업이 둘 다 있어서 조금 많이 피곤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수업이 시작해서 수업을 듣고 올게요. 오전 수업은 잘 마쳤고요. 오전 수업 마치고 제가 오전에는 머리를 못 감고 씻지도 못해서 조금 씻고 이제 오후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AF는 잘 잡네요.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다 씻었고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은 이제 2시부터라서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2시간 남았죠? 2시간 남았죠? 그래서 점심밥을 좀 먹고 그러고 좀 쉬다가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인데 게임 캐릭터 만드는 시간만 2시간인 게 국룰이야. 3인정. 어, 됐어. 어, 보지 마세요. 됐어. 그렇게 자꾸 개쓰보였는데 여기 안 볼 수가 있어. 김기정 선수는 만도 없는데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나라도 선수를 다시 한 번. 이것이 예술이다. 이것이. 빠생. 조작감을 익히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부터는 이제 단순한 부부싸움 말고 뭔가를 좀 걸어야죠. 좀 신박한 걸로 하나 걸어봅시다. 이거. 아, 그 이게 내가. 자, 대충 밥을 다 먹었고 사실 이러고 오후 수업 듣고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아무튼 브이로그 찍기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브이로그 같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다음 이 XT200으로 찍은 영상들 보도록 하시죠. 어떠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화질도 선명하고 특히 얼굴과 눈도 아주 잘 잡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영상 기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XT200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입문자가 접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입니다. 터치 LCD와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사 모드라든지 심도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카메라의 원리를 모르시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기 쉽도록 인터페이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크고 선명한 터치 스위블 LCD입니다. 브이로그를 하시거나 영상 촬영을 할 때 또 사진 촬영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위블 액정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셀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크고 선명한 스위블 액정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후지하면 당연히 나오는 장점이죠.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도 평소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은 항상 로우, 영상은 색보정을 무조건 거치는데 데일리하게 가볍게 사진을 찍고 와서 하나하나 보정을 하려면 은근히 이게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색보정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애초에 찍을 때부터 예쁘게 나온다는 장점은 정말 특장점이겠죠? 카메라 자체에서 보정을 거치지 않고 예쁘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초당 8연사 논크롭 4K 30프레임입니다. 제가 메인으로 쓰는 USR 바디도 초당 8연사인가 9연사인가 하는데 심지어 4K에서는 크롭까지 되죠. 그런데 그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저 사진 영상 스펙이면 입문자가 실력이 늘고도 정말 넓게 사용될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예쁜 외관, 가벼운 무게, 뭐 자잘자잘한 장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장점은 앞서 말한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장점이 이렇게 많은 카메라지만 단점도 분명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재질입니다. XT200은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이라 단단한 느낌은 조금 덜하더라고요. 당연히 방진방적 기능도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겠죠? 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 타임입니다. 제가 완충을 하고 약 5시간 정도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5시간 정도 만에 배터리가 한 칸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용하시려면 여분의 배터리나 충전용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렌즈군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물론 후지의 주력이 크롭바디이긴 하지만 타사의 크롭 미러리스 렌즈군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바디로 사용할 거라서 렌즈를 추가할 생각은 없지만 후지를 메인으로 쓰실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 이건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였는데 삼각대 플레이트를 끼우면 배터리와 메모리 슬롯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를 장착하는 홀이 슬롯과 너무 가까워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빼려면 플레이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외에 뭐 4K 촬영 제한 시간이라든지 굳이 따지려면 꼽을 수 있는 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이 가격이고 입문자용인 만큼 너무 고스펙 카메라에 비교되는 단점을 꼽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XT200을 사용하면서 제가 구입한 이유와 사용하면서 느낀 점,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XT200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입문자가 사용한다면 정말 만족할 만한 카메라라고 느꼈습니다. 예쁜 외관에 스위블 액정, 준수한 사진과 영상 성능, 게다가 번들 렌즈 포함 저렴한 가격에 필름 시뮬레이션까지. 보통 카메라를 사서 찍다가 놔버린 이유가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와서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입문자에게도 흥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외관이 예뻐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살더라고요. 저 또한 후지필름은 처음이었고 메인바디인 USR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진과 적당한 영상 성능 정도면 뭐든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필름 시뮬레이션도 재미있고 카메라도 예뻐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새로운 서브바디인 후지 XT200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 뭐 카메라라는 게 사실 사용자에 따라 어떤 단점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눈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만족하고 적응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제 리뷰는 그냥 가볍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생각했구나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후지 XT200 사용기를 찍어보았다였습니다.